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의 날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날이 좀 선선하고 오늘 처음으로 땀이 좀 안 납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민주주의의 승리의 날이, 윤석열 무슨... 끌어내리는 날이 조금씩 제 촉이 맞을 거예요. 네, 그러려면 날씨도 좀 선선해야지 이제 네, 거리로 나가지. 이거 뭐 하나만 터지면 내가 봤을 때는 네, 네. 저도 이제 주말에 워낙 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가서 일반 사람들하고 네. 있는데 저를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네. 얼마나 저를 반갑게 알아보시는지 나이신 분들이 아,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아니 뭐 이제 곧 문제 터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하여튼 이재명 한동훈 대표회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소장님이 준비하신 사진이 있는 분인데 저거부터 좀 잠깐 볼까요? 저 뭔가요? 아, 제가 오다가 이렇게 보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SNS에서. 왜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밑을 보는데 뭘 보는 거겠습니까? 구두. 구두? 키높이 구두. 아. 한동훈이가 그 키높이 구두를 신잖아요. 몰랐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키가 작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근데 왜 키높이 구두를 왜 신어? 네, 자기 이제 내 일종의 열등감이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키가 작다고 거기에 열등감을 가지냐 아니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자기 인격에 대한 문제지. 그렇습니다. 뭐 작으면 어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한동훈은 모든 것을 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키가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더 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돋보이려고. 그래가지고 까치발도 들고. 아, 맞아. 까치발은 네, 내가 봤어요. 사진 맞아. 찍을 때. 키높이 구두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쳐다보는 참 신기하다. 봤는데, 얘가 좀 걷는 자세가 이상하든, 서 있는 자세가 이상하든, 아니면 평소에 키높이 구두를 신는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궁금하셔서 쳐다봤을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쳐다보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찍혀가지고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렇게 한심한 사람 데리고 같이 가야지. 어떡하겠어. 당분간이라도.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회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저 같으면 가서 머리를 봤을 것 같거든요. 한동훈 머리? 아, 진짜인가 아닌가?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은 대머리라는 걸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 보죠. 안 보지, 그치. 이건 뭐 대머리고. 너 대머리, 아니면은 들여다보겠지. 하여튼 가발인가, 생머리인가. 근데 밑을 봤다는 것은 이건 대머리는 거의 확신하고 있고 뭐 이제 밑에를 확인하려고 진짜로 키높이 구두 신고 다니냐. 하여튼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여튼 참 우리가 벼라볼 거를 다 보면서 삽니다. 네. 그러면 먼저 네.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그 대표가 그 발표를 잠깐 한 거 있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서 좀 성격 좀 심리 좀 분석해 주세요. 자, 준비된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료계획의 기본적 방향, 그러니까 의사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 필수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해야 된다라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한 양해, 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책 수행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결국 예상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이 정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체계의 붕괴위기를 불러왔고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현상 파악, 문제의 인식, 토론, 대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료대란 대책이 이걸 국회 내에서 여야 모두가 함께 좀 만들어서 해법을 좀 강구해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먼저 한동훈 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한동훈 거도 같이 네. 틀어주시죠. 네. 법안의 강행 처리, 거부권, 재표결, 폐기, 그리고 재발의라는 이런 도돌이표식 정쟁 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 탄핵소추권의 남용과 처분적 입법의 남발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하는 우리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모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짤막한 부분만 저희가 편집한 건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 화면만 먼저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이재명 대표는 먼저 뭘 얘기하냐면 쌍방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강조하죠. 네. 그러니까 회담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회의할 때는 차이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서로 비슷한 점. 그걸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얘기하고 네. 나머지는 대화하면서 타협하는 게 정치 아니냐.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회담의 기조에 맞는 네. 꼭 필요한 얘기를 먼저 했단 말이죠. 네. 거기에 비해서 한동훈은 시비 거는 얘기부터 해요. 그렇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 있는 대목을 먼저 꺼내는 게 아니라 서로 민감해서 자극하면 안 되는 부분부터 먼저 꺼냅니다. 회담 목적이 다른 거지. 아, 회담 목적도 다르고 네. 만약에 회담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건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나중에 얘기해야 될 문제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회담의 목적 자체가 사진 찍으러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혹시 그렇지 않다면 그야말로 바보 천치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말이 네. 굉장히 느리고 네. 비교적 템포가 느립니다. 그리고 네. 또박또박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아주 하죠. 갈수록 그 언어의 그게 네. 발전하더라고요. 거리 연설하고는 다른 네. 취지로 차분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알아듣는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이제 쉽게 얘기를 네. 했다고 본다면 한동훈은요 놀랍게도 네. 평소에 비해서 말이 굉장히 느렸어요. 저 동영상은. 아, 좀 늦었, 맞아. 평소에는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빠르거든요. 그래요? 헉헉대면서 말을 하죠. 근데 나름 이번에는 폼 좀 잡으려고 천천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어색하죠. 네. 평소에 하던 방법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재명 대표는 거의 밑에 걸 안 봐요. 글을. 아, 맞아. 그냥 하더라고요. 그냥 거의 하죠. 잠깐씩 보고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막 얘기하면 줄기만 잡아놓고, 거의 이제 자기가 즉석에서 네. 그 기본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 나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동훈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박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동훈은요. 계속 이렇게 맞아. 까딱까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준비된 회담의 모두 발언을 원고 없이 얘기할 만한 역량이 없다는 걸 예, 동영상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 점의 차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표회담이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상 진짜 사장과 바지 사장의 회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붙이셨네. 진짜 사장과 바지 사장의 회담. 네, 참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이 대표 입장에선 할 필요가 없는 사실 미치는 회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했어요. 네, 바지 사장 데려다가 뭐 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래도 이 바지 사장이라도 잘 추스려서 할 수 있는 건 좀 해보자. 그런 거지. 하는 생각으로 불렀는데. 한동훈은 그야말로 개벌은 난 못 준다고 계속 시비를 겁니다. 모두 바로 이렇게 나오다. 네, 싸움을 걸어요. 이것이 이제 한동훈의 주특기고요. 특기라기보다는 뭐 습관이라고 봅니다. 습관. 사람 시비 거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확실히 급이 다르다는 것이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저기 방탄 치려고 너 탄핵 잡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식으로 모독했지 않습니까? 검사 탄핵을. 아, 막 그런 얘기가 했었던 네, 거구나. 그러면 보통 말려들거든요. 그렇지. 그럼 그것은 그런 방탄 목적이 아니고 검찰 이런 식이다.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고 네. 그 한동훈이 들어오는 거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걸.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그러죠. 네, 그 순간 말려 들어가요. 그걸 해명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이재명 대표는 거기서 이런 방으로 대답을 안 하고 뭐라고 네. 하냐면 존중을 해야 된다. 회담을 하려면 상대방을. 가리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 지금 그 태도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데 이 존중을 해야 회담이 될 거 아니냐. 한동훈이가 띵 한 거죠. 그런 대응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뛰는 그 말 한마디에 반응한 게 아니라 네. 너 날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간 뭐지 이게? 네. 그러면서 저 안 날뛰었는데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존중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맞는 얘기잖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 한동훈은 네. 이재명 대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해 왔는데 그거를 보여준 회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알고서 충분히 알고서 불렀죠. 그렇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워낙 국민이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힘드니까. 그렇죠. 네. 바지사랑이라도 불러서. 바지사랑을 불러서 뭐 해보려고. 근데 좀 재밌는 게 40분 동안 둘이서 독대를 했대요. 네. 뭐 얘기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해. 윤석열이가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 지금 한동훈이가 처음부터 시비 걸고 회담 목적 자체가 뭔가를 이루려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네. 모두 발언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비질을 하고. 공격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불쾌했죠, 당연히. 불쾌했겠지. 이야, 소문 듣던 대로 쌍놈이구나 이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도 꼭 참고 한 수 가르쳐 준 거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한동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고 40분 동안 이렇게 살살 이제 꼬드겼을 것 같습니다. 40분 동안 뭐 얘기했을까? 제일 궁금해요. 이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흥미롭게도 계엄령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진 계엄안, 이게 이제 박근혜 때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다수당이 그 반만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힘당이 이걸 들어가지고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 낭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반박을 했죠. 네. 이 계엄안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있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그걸 염두에 두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해제당할 걸 왜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엄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현재 실제로 전쟁과 계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윤석열이 그 길로 갈 것이라는.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일단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한동훈이 멍청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가르쳐주는 거죠. 야, 너 경각심 가져야 돼. 계엄령 선포되면 방구가 되는 1호야 너. 그렇지. 2호 이준석, 3위, 3 이재명. 그러니까 나는 3이야 3, 너가 1이야. 이걸 사실 가르쳐줘야 돼요. 한동훈한테. 그래야 한동훈이 곰곰이 따져보면 야, 윤석열이 진짜 그럼. 미친 척하고서 계엄령을 키면 나부터 잡아놨겠다. 그럼 내 인생 끝나겠다 여기서. 자, 이래야 한동훈도 뭔가 각오를 가지고 지금 맨날 탱자탱자 놀고 사진만 찍고 있지 않습니까? 각오를 가지고 그러면 탄핵안 발의에 협조를 할까? 아니면 뭐 법안 통과 때 살짝 뒤에서 찬성표를 좀 만들어볼까? 이탈표를 좀 만들어볼까? 살궁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네, 요런 것들을 아마 40분 내에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히 암시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정보를 한동훈한테 줄 수가 있죠. 그렇죠. 한동훈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한동훈이 안 되겠는데. 안 되겠네. 이재명 대표를 너무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야, 원래 이게 아니라 좀 합의를 몇 개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그래서 끝나고 나온 게 저는 정례화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합의. 또 만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만나자. 한동훈 성격이 또 만나고 싶겠습니까? 무서운데. 게임도 안 되는데. 근데 이거 만나야 되겠다. 이재명 대표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 하는 판단을 내리게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최대의 성과다. 그렇죠. 소장님 보시기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이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윤석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지난주 그 뭡니까? 갤럽. 갤럽 여론조사. 이거부터 좀 볼까요? 네. 23%.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는 이건 이번에 23%는 이전에 있었던 그 20% 때하고는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의미가 다르죠. 네. 네. 그전 건이 일시적이었다고 본다면 이번 건은 회복하기 좀 어려운 지지율 추락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23%라는 것은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을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수도. 보수 세력도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방어적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유 그래 뭐 어떡하겠어 지지해야지 해서 지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23%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23%가 윤석열을 좋아해서 지지하느냐 하면 저는 그런 사람은 0.5%도 안 될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아마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것이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소가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윤석열은 지금 인기가 떨어졌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조사에서 확실히 드러난 것은 이제 경제 민생 부분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는 건데. 그게 가장 1위였어요. 네, 부정 지지율. 다른 조사에서도 그게 75%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윤석열 정권이 민심 이반을 회복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맞습니다. 이 정권을 처음에 잡았을 때는 뭐 말만으로도 또는 기대만으로도 지지를 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권 초반기에는. 근데 초반기가 지나면요. 경제와 민생이 결국 지지율을 결정하거든요. 제가 네,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뭐 화려한 말, 뭐 개혁 용어 이런 것도 좋지만 내 삶의 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살기가 더 좋아져야 돼요. 맞아요. 그게 체감돼야 지지가 이제 계속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사는 생활과 삶을 유지라도 시켜줘야지. 최소한. 최소한. 네. 아. 근데 그것도 안 돼 지금. 더 나빠진다 만약에 사는 게.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지지하기는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추락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일단 경제와 민생이 제일 크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국민들이 이러한 경제와 민생에서의 어떤 삶의 어려움을 윤석열 정권이 해결해 줄 가능성은 전혀 없죠. 안 보이죠, 전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권으로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네. 더 나빠지면 나빠지겠죠. 따라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다 앞으로. 오늘 리얼미터도 30%가 깨졌습니다. 네. ARS 조사 30% 깨진 거는 그것도 아주 특기할 만한 사실이거든요. 네, 네. 앞으로도 뭐 이제 계속 추락할 것이다. 이제 추락할 만 나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추석 때가 바로 임계점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때 네, 네, 물가는 네. 계속 뛸 테고 네. 이거 차례상에 뭐 올려놔야 되는데 사과배 살 수도 없고 맞습니다. 친척들 모여서 뭐 좀 고기라도 거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죠. 안 되고 예. 또 병원 가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야 되는데 뺑뺑이 돌리고 그렇죠. 야. 거기에다가 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 모이면 정치 얘기하는 거 그렇죠. 다 그냥 저식 내가 찍었는데 말이야 이거 진짜 잘못 찍었어. 저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날 보니까 이재명 대표 멋있게 얘기하던데 아주 그런 얘기도 나올 테고. 그러니까 윤석열 찍은 사람들도 얼굴 못 들게 되는. 이 제사상에 올라온 이게 얼마인지 아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분위기가 네.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추석을 네. 매개로 해서 이렇게 봐야 그래서 되겠죠. 그 방어용으로 한 게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재명 기자회견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윤석열 기자회견. 아 윤석열 죄송합니다. 네. 그 준비된 동영상 있나요, PD님? 네.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또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 어찌됐든 뭐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뭐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고요. 네, 네. 어떤 것 같아요? 심리 상태가? 저는 뭐 윤석열 보는 게 너무 싫어서 동영상 항상 안 보거든요. 네. 기사로만 보는데요. 표정을 보니까 의외로 화난 표정이네요. 그죠? 네, 좀 신경질적이고 화난 표정. 기자가 뭐 좀 짓궂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황제조사 같은. 근데 이 기자회견을 끝나고 나서 여기서 윤석열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의료대란이라 그러는데 응급실 가봐라. 현장 가봐라. 문제없다. 문제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져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혼자 막 떠들었지 않습니까? 미치겠어. 네. 그래서 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네. 그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댓글 1위를 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건 뭐지? 미친 건가? 다 그런 반응이야. 이게 댓글 1위예요. 보고서 너무 사람들이 황당해가지고 뭐 완전 이제 미쳤나? 미쳤다는 얘기가 막 나오더라. 네. 진짜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건데 윤석열 외계인설. 맞아. 두 개. 윤석열 외계인이다. 얼마 전에 왔다. 맞아. 지금. 그러니까 너무 현장과 동떨어진 얘기,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대파 사건보다 더 크다 저는 봅니다. 대파 사건 하나가 총선을 조금 말아먹는데 그쳤다면 네, 네. 이걸 본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수진영도 좀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야, 도저히 저게 말이야. 네.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이것을 네. 뭐 진짜 몰라서 저런 소리를 떠들었다.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신장애잖아요. 그렇죠.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정신장애가 와서 완전 네. 정치적으로 파탄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하면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알고서 저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무슨 심리입니까? 어느 정도는. 물론 모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간신배들이 계속 현실을 오두어 있으니까. 예,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어느 정도는 의도된 얘기들이 많다. 예를 들면 뭐 일절 사과 같은 걸 안 하지 않습니까? 네. 황제조사 뭐 어때서?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태도로 봤을 때 이걸 저는 얘기했다고 봅니다. 나 막 나갈 거다 앞으로. 니들이 어쩔 건데. 좀 있으면 곧 다 쓸어버릴 건데 내가. 계엄령 때려버리고. 내가 못 따라 너희들한테 저 자세를 보여야 돼. 다 군 경찰 다 장악했어. 그러니까 경제가 잘 나간다면 잘 나간다고 믿어 이 자식들아. 뭐 이런 식의 태도. 그러니까 윤석열은 제가 볼 땐 광복절 경축사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흐름은 그야말로 준비된 국민과의 전쟁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게 뭐 굳이 지금 나오는 계엄령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그 오죽하면 얘기하겠어요. 맞습니다. 예, 오죽하면.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네네. 근데 전반적인 흐름과 정보에 비추어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의도적으로 꺼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실제로 좀 윤석열의 기자회견은 전 그걸 보여준 것이다. 난 신경 안 써, 여론 따위에. 너희들한테. 내가 잘하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앞으로 까부는 놈들은 다 작살 낼 거야. 이걸 의도에 깔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은 일생 살아온 게 권력. 네. 권력 구조, 권력 메커니즘성에서만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권위주의자 성격자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아주 거기에 특화된 성격입니다. 어려서부터. 친구나. 네. 모든 게 다 권력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굉장히 잘해줬다는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멀리 시골에 있는 친구가 뭐 상을 당했다. 그러면 뭐 만사를 제치고 뛰어내려가서 관을 어깨에 메고 한다든가. 그래요? 예. 네. 그다음에 시험 보는 친구를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다가 갖다주는 성의를 보이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나름 사교쟁이에요. 사교를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주변에 끌어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 네. 권력입니다. 자기 집 패밀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마피아 집단 같은 걸 만들어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자기한테 덤볐다. 자기가 이렇게 도시락 샌드위치 싸줬는데 그럼 죽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고시를 할 때부터, 고시 공부할 때부터, 고시촌에서 그 좌장 노릇을 했다 그러죠. 네. 예, 딱 구술을 하면서. 구술까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나이로라도 좌장을 먹게 돼 있죠. 예, 또 경험도, 뭐 문제도 예. 좀 알 거 아니야? 하여튼 간에. 내가 이거 잘못 써서 이렇게 됐어. 막 그렇죠. 등등. 구술을 하면서. 근데 저는 놀고 먹느라고 거기서 권력놀이 하느라고 구술까지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재밌어서. 그래서 구술을 하면서 거기서 그 권력놀이를 했고요. 검찰이 됐으니까 이제는 또 마음 놓고 권력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마자 출세를 꿈꿨고 또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나갔을 거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인사하는 거 보면은 지금 뭐 보수 진보 누리 하여튼 모른다 그랬으니까 네. 그게 아니라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 자기 친구, 네. 20년지기, 30년지기, 검찰 이 위주로 완전히 사적 패밀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런 식이에요. 네. 범죄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장 노릇을 하면서 승승장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검찰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하나회 같은 걸 만들어서 맞아요. 예, 자기 세력을 심었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검찰총장 됐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온 인생 자체가 협상, 대화, 타협, 양보 이런 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검찰총장 시켜주고 지켜줬던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왜 그러는 거야, 저?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히틀러가 말이죠. 권위적 성격자인데 윤석열 네. 같은. 네. 힘이 센 사람은 머리를 조아리고 숭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알로 가혹하게 물어뜯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서 이렇게 세상을 보기 때문에 문재인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틀러도 처음에 영국이 승승장구하던 대영 제국이었을 때는 네네. 엄청 찬양했어요. 그러다가 좀 마탱이가 가고 영국이 예. 자기들이 힘이 좀 세시니까 아주 경멸하면서 적대시하죠. 그래서 윤석열도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앞에서 엄청 아부를 많이 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럼요. 사실 기었잖아요. 검찰 개혁하겠다 그러고 지가. 네, 앞에 가서. 그땐 진짜로 그랬을 거고요. 아, 그래요? 그 성격상. 이제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미친 거예요. 그렇지. 약자예요, 약자. 그러니까 물어뜯고 싶죠, 막. 이가 간질간질.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왜냐하면 당한 게 없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뭐 당한 게 있어요. 그렇지, 당한 게 없지. 당한 게 있어야 보복을 하죠. 그렇지. 보복이 아니야. 보복이 아니네. 네, 보복이 아니고 정치 탄압. 그다음에 뭐 심리학적으로 보면 학대 행위. 권위 성격자가 제일 즐기는 게 학대입니다. 학대. 좀 끝까지 가겠네 그럼. 그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즐거울 겁니다. 이게 하는 게. 그렇지. 아, 드디어 너 이제 내 밥이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 김경수 지사 친문계인 지사를 사면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은 또 공격을 하느냐. 이상하죠. 이상해. 아. 처음에 저는 김경수 지사의 사면이 친문계에게 손을 내민 행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네. 야, 이제 나랑 좀 손잡고 보수대연합 같은 거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친문계에서 미친놈아 지랄하지 말라 이제 이랬을 수도 있어요. 반응이. 그래요? 아, 뭐 이제 표현을 하자면. 아, 표현하자면. 아. 뭐 이제 시기하면 냉담한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윤석열이 빡치는 거죠. 이씨. 내가 김경수까지 사면 해줘. 야, 한동훈이 반대하고 막 그랬는데 말이야. 이것들이 말이야. 이것들이 감히. 안 돼. 야, 좀 조져봐. 친문계 손을 좀 봐야 되겠어. 얘를. 길을 좀 들여봐. 이렇게 압박하는 것일 수 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두 손 들고 나한테 와라. 그런 이제 심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네. 대한 정치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원래 준비한 게 최은순인데 이걸 얘기하다가 길어졌어요. 네. 최은순 얘기 좀 하죠. 이 최은순이 최근에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허니말 게이트라든가 그 썬라이즈 세관 문제 그리고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이런 거 봤을 때 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최은순이 어떤 인물인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자료가 많지 않아서 깊이 있는 분석은 어렵지만 일단 드러난 것만으로 조금 본다면 이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범죄에 뛰어들게 된 것, 혹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남편이 그 김광섭이라는 분인데 양평군청 공무원이었어요. 글쎄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갖고 있던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처분해서 호텔을 세웁니다. 이게 프리즘 호텔이라는 건데요. 맞아요. 지상 5층, 방이 48개. 이 정도 꽤 큰 거 아닌가요? 그죠. 지하에 이제 단란주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공무원하면 호텔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재산이 원래 많던 부자 출신인가 아니면 공무원하면서 뭔가 부정이 있어서 이런 돈을 모았나 하는 의구심이 뭔가 있는 좀 거지. 드는데 어쨌든 뭐 빼고 보더라도 이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호텔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돈을 많이 버는데요.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한 방식의 돈을 버는 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최은순이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아니면 이제 음식점 차려서 차분하게 뭐 이렇게 돈을 차근차근 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흥업을 시작했다는 게 좀 특이할 만하고요. 유흥업. 모텔 뒤에 단란주점. 그리고 뭐 모텔 자체가 사실 유흥업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지. 그래서 좀 사교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돈을 뺏는 버는 이런 쪽에 좀 재능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그 다음에. 한탕 크게 벌고 싶다.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쪽에 욕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대략 이제 짐작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작전이 저는 김건희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최은순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 꼽자면 아주 냉철하고 침착한 이 장사꾼이라든가 사기꾼 혹은 범죄자는 아니다. 좀 자기 통제력이 어떤 면에서 부족한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공모자한테 이제 조사받게 되니까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오라버니가 해결해달라고 애원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네, 이 사람이 그 상황을 딱 보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잘 해결을 해야지, 계획을 짜고 밀어붙여서 해결하는 쪽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고모자한테 매달린다는 거예요. 울고불면서, 애원하면서. 거기 오라버니 얘기가 나오죠. 김건희랑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오빠.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그렇게 오빠, 언니 하면서 이렇게 사귀어서 힘든 거 있으면 뒷배 찾아가서 매달릴 사람 찾아가서 해결해달라고 청탁해서 해결하는 스타일이라는 징징대면서 그런 점에서 침착하지 않다, 냉철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확실하게 그걸 보여줬던 것이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때 유죄를 받자 사실 이제 재판부가 여기서 유죄를 내린 이유 자체가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조관여, 그러니까 사무소 위조. 위조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판사가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선 괘씸죄 때문에라도 유죄를 때릴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최은순이 좀 영리한 사람이라면 일부 인정해야 돼요. 최소. 그렇죠. 예, 이거는 부정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형을 좀 낮추려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했다고 잡아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네, 좀 영리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선고 직후에 최 씨가 보인 행동이 특이합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계속 무슨 말을 반복했냐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 구속시켰잖아요. 나 죽어버리겠다고. 대자로 누워버린 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멍해진 거예요. 쉽게 멘탈이 나간 거예요. 멘탈이 나가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씀 해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인지 이렇게 중얼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장 향해서 다시 말해달라. 뭔 뜻인지. 그러니까 현실을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결국 법정 구속이라는 걸 알게 되자 이제 소리를 칩니다. 나를 법정 구속시킨다고.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약 먹고 자살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경 4명이 이제 들고 나가는 순간까지도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 질렀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보통 판결이 나면 냉철한 범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죠. 받아들인 것이 뭐 인정하는 게 아니라 형 때렸네. 그럼 이걸 어떻게 다시 만회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사위한테 사면복권 빨리 요청해야 되겠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래서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거 거의 뭐 못 알아듣고 멍해서 반복 한다.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냉정하고 치밀한 범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뭐로 이 사람이 그동안 먹고 살아왔느냐? 뭐 자기와 같이 했던 사람 뭐 속이고 고발시키고 감옥 보내고 뭐 그저 장고 위정 주민도 그랬고 정대태 씨 관계도 그랬고 계속 그래온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검사백 이용해갖고 자기가 살아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뒷배를 이용해서 조르고 떼쓰는 방식, 뒷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도 뭐 그 설득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강짜와 떼쓰기로 주요하게 사람들 통제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행동을 봤을 때. 그렇다면 어렸을 때 김건희를 키울 때는 어떻게 했을까? 똑같았다고 봐야죠. 김건희가 조금 말을 안 듣는다. 그냥 강짜, 떼쓰기, 난동, 구타 이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론해보건대.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김건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 관계가. 그런 어머니라면 매일같이 자기 욕망만 내세우고 딸 챙겨주지도 않고 계속 그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난동, 강짜, 떼쓰기 이러면 일단 긴장하게 되고 겁을 먹게 되죠. 어머니가 또 어떻게 하면 어느 순간에 폭발할지 모른다. 그럼 눈치를 보게 돼요. 눈치를 보게 되고 어머니 사랑을 당연히 못 받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니 화나지 않게 해야 된다. 어머니 비위를 맞춰야 된다. 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조련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거의 예속되거든요. 저 김건희를 비롯한 사형제를 완전히 소나기에 쥐고 흔드는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방식으로. 최근에 국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오빠 김진우가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은순이라는 인물이 자꾸만 그 부정부패 카르텔의 수장으로 나와요. 네. 권력을 이용해서 다 네. 장악해가는 과정을. 네.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식으로 사남매를 조련해서 심리적으로 예속시켰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가.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서열로 보면 최은순 밑에 김건희가 있는 거예요. 아, 서열은 그래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요. 엄마가 약 먹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이게. 아. 때리거나 혼내거나 하면 차라리 그냥 어머니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나 생각하죠. 좋게 해석하면. 근데 약 먹고 죽겠다, 드러눕겠다, 가출해버리겠다 이러면 너무 무섭죠. 나 혼자가 돼버리니까. 혼자가 돼버리니까. 버림받는 거니까. 버림받는 거죠. 예, 그게 너무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그런 스타일인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말 잘 안 들으면 예. 쥐약 먹고 죽겠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꼼짝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열상 최은순 밑에 김건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김진우는? 김진우는 김건희는 위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장남을 편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표이사이고 지금 무슨 뭐 가족회사예요. ESRND가. 네. 근데 김기현님 밑에 또 누가 있습니까? 김건희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윤석열이 있잖아요. 아, 윤석열. 그러니까 이 계보가 이제 가족관계를 뺀다면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로 이어지는 계보라는 거죠. 서열구조. 아, 서열구조가.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은순이 대장이라는 얘기가 빈말이 아닌 거예요. 그 장모가 이제 아프시면 김건희는 약간 이제 위축된다 그러면 네. 윤석열은 막 안절부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장모님 살리려고 이런 이제 서열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고요. 네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치밀한 범죄를 계획하고 밀어붙이고 성과를 낼 만한 인물은 못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쭉 봐도.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있다. 조력자들이. 그게 카르텔이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최은순 가문이 포함된 범죄 카르텔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허니말 게이트라든가 네. 세관 선라이즈라든가 네. 각종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다. 맞습니다. 주가 조작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든가 윤석열 부부가. 네네네. 이런 것이 최은순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 집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이 쉽게 범죄 가문을 이끌어온 예. 어머니인데 가장인데 자기 단독의 힘을 했다기보다는 아까 오라버니 이랬잖아요. 힘들면 네. 그 오라버니들이 엄청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변에 그 사람들과 공모결탁해서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최은순이가 포함된 씨가 포함된 범죄 카르텔이 있고 네. 이 범죄 카르텔이 최은순 씨를 이용해서 김건희를 잡고 있으니까 윤석열을 포획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에 앉히고 그렇게 해서 국가를 사유한 범죄 카르텔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도 추측해볼 수 있다. 자, 그럼 그런 추측해서 봤을 때 이 윤석열 정권의 행태라든가 성격 말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로는 뭐 이제 최악이 되겠죠. 이 정권은 그 나라를 말아먹는 게 아주 이미 말아먹었잖아요. 말아먹었고 이미 말아먹었는데 그 적어도 연착륙은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연착륙 방식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사케이트가 터져서 사과하고 내려와서 조사하고 그런 방식 안 될 겁니다. 전혀 안 할 것 같아. 아예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되치기를 당하거나 국민들에 의해서 뭐 하여튼 주변에서의 심각한 뭐 분란에 의해서 저격된다든가 뭐 총에 맞는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안 좋은 말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이가 그거 안 할까 혹시? 야, 한동훈이가 지금 그거 못 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한동훈을 밀어줬던 세력이 계속 한동훈한테 부탁했던 건 조중동이 하라는 그거예요. 제2의 유기구를 좀 해라. 내가 못한 거냐. 독자화를 해라. 못 하잖아요. 못해. 아니 미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서도 이제 한동훈은 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저기 까면 안 된다. 홍준표 말이 맞았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살려주려고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이야. 야, 너 그럼 죽어. 지금 너 그렇게 어정쩡하게 살면 너 죽는 거야, 인마. 그러니까 기존의 정권하고 상당히 다른 게 최은순을 비슷한 범죄 카르텔들이 뒷배에 있다 그러면은 이 정권의 말로와 하는 행태, 마지막에 발악. 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예상 바뀔 겁니다. 글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터졌을 때에는 엄청난 대사건이 될 거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게 될 겁니다. 이걸 과연 그 범죄 카르텔이 용인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이 카르텔은 나라를 팔아먹어서라도 자기들이 살면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니까 친일 매국 행위는 물론이고 무슨 짓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계엄령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끔찍한 집단이, 야, 어떻게 이런 역대 우리 해방 이후에 청산되지 않았던 그 아주 적폐, 소위. 이 적폐가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집결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완전히. 그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 우리가 이걸 거꾸로 틀리면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대한민국으로 간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게 되면은 뭐 이제 한국 큰일 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로 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자, 시간 좀 많이 지났어요. 예. 소장님, 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